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든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아빠들의 캠핑카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쉐보레 올란도 LPG LS 고급형 모델입니다. 이 차 연식은 2012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1년 8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13만 8천 키로 떴습니다. LPG고요. 이 차의 판매 금액은 6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올란도 LPG 모델입니다. 기자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 특이합니다. 이것도 왜요? 특이해요. 왜? RV 차량인데 또 가스차예요. QM6가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최초였죠. 네. 이 차는 이제 7인승 모델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2차와 경쟁 모델인 이제 카렌스를 탔는데요. 카렌스 이겼죠? 그렇죠. 카렌스보다 훨씬 많이 팔린 차량이에요. 네. 그런데 이 차가 왜 좋냐면은요. 네. 일단 아이들이 맨 뒷좌석을 되게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올라가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승용차와 SUV의 중간이에요. 네. 소위 얘기하는 이제 크로스오버. 네. 이제 차량인데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LPG를 누구나 탈 수 있었지만 네. 예전에는 장애인분들만 탈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차는 이제 LPG가 장착돼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낀 모델이에요. SUV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뭐랄까 비인기 종목이지만 네. 그래도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요 LPG 요 모델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실제로 쉐보레에서 효자차예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네. 안에 보시면 아마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공간이 아주 넓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흰색 바디니까 또 굉장히 예쁘네요. 네.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전면부입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보시니까. 일단은 쉐보레만의 특징이죠. 그리고 올란도만의 특징입니다. 이분할 그릴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중간에 엠블럼이 달려 있어서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엄청 커요, 엠블럼. 네, 엠블럼도 크고 실제로요. 이 엠블럼에 있는 이 금색깔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차주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네요, 스티커를. 근데 이 앞에 모양은 완전 이게 쉐보레. 예, 패밀리 룩이에요. 거의 네, 다 똑같아. 거의 다 비슷해요. 네, 트랙스도 그렇고 거의 다 이렇게 딱 맞춤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그리고 보네트가 짧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운전하기에 굉장히 편한 차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네. 공간 활용을 이제 둔더더기 없이 넓게 쓸 수 있게끔 박스형으로 만들고 작지만 많이 탈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운전석 부분인데요. 길죠? 네, 맞아요. 네. 길고요. 네. 박스카죠. 네. 맞아요. 박스카. 이 박스카가 좋은 점은 뭐냐면 공간이 넓다는 거. 네. 네. 그리고 휠 타이어 굉장히 깨끗해요. 타이어 트일 상태는 한 7, 80% 남아있어요. 흠집 없고 차의 크기에 비해서 백미러도 상당히 커요. 네, 네, 맞습니다. 운전하기 좋고. 그다음에 보시면 유리 창문도 굉장히 크죠? 맞아요. 이런 거는 이제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고 내리기도 상당히 좋아요. 네. 뒷문 큰 거 보세요. 진짜 너무 크다. 진짜 크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뒷공간 이 뒷공간이 이렇게 넓은 게 이게 밖에서도 보이네요. 그렇죠. 10필러인데 사실 이제 머리 공간이 이제 여기 낮아지면 네. 뒤에 타기 불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뒷공간을 위해서 쭉 뺐죠. 뒷모습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보시니까 일단 뒷부분도 박스카예요. 네, 박스카고 이 오각형 이 네. 램프가 굉장히 특이해요. 굉장히 크네요. 네, 크고 특이하고 박스카고 또 박스카랑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일단 유리창문이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넓고 길고요. 네. 왜냐면 이게 조금 긴 차들은 네네. 뒤에가 잘 안 보이거든요. 운전하기 불편한데 이거는 참 잘 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잔. 와우. 진짜 넓어요. 네, 7인승이다 보니까 의자를 이렇게 제껴놨는데 네. 이걸 당기시면 의자가 이렇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 뒷좌석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캠핑이나 낚시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폴딩하면 또 기니까 네, 맞습니다. 예, 또 잠자기도 굉장히 좋고 제 지인이 올란도 LPG 차량을 끌고 다니세요. 끌고 다니는데 이 2열 시트까지 다 접어서 실제 여기다 그냥 이불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거 이제 네모 반듯해서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이 높이가 낮다 보니까 짐을 적재하고 실을 때도 굉장히 용이하고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20대보다는 30대, 40대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차예요. 20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완전부상은 아니고요. 이 트렁크 하나 교체했고요. 네. 요 도어 하나 교체했습니다. 네. 하지만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조속 부분도 상당히 깨끗해요. 네, 깨끗하고요. 관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투톤 약간 네. 이렇게 몰딩을 줘서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문도 검정이고요. 근데 이거는 좀 크롬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거 원래 네. 검정이 맞나요? 맞아요, 원래 검정입니다. 원래 검정입니다. 네, 깨끗합니다. 타보시죠. 일단 가죽 시트는 아닙니다. 가죽 시트는 아닌데 굉장히 전차부분께서 관리를 잘하셔서요, 깔끔하고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를 피면 냄새가 되게 많이 잘 배는데 금연 차량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냄새도 하나도 없고 오염된 데도 없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넓습니다. 자, 엔진 부분 열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앞에는 사고가 전혀 없어요. 네. 확실히 LPG다 보니까 조용하고 진동이 없네요. 진짜 조용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차가 경유 차량을 찍어서 아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1인 신조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석 쪽 도어랑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은 있지만 보험 이력을 조회했을 땐 자차 처리입니다. 타차에 사고 이력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이제 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으신 네. 거죠. 네. 이 차는 LPG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연비가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연비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까요? 네. 1998cc LPG 모델이고요. 140마력의 18.8토크 전륜구동 방식의 자동 6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복합 연비는 8.7km입니다. 공간은 너무 깨끗하네요, 시장님, 그죠? 네, 공간은 깨끗하고 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가스차라고 해서 보통 렌트 이력이 있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용도 이력 없는, 렌트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의 좀 단점은 옵션이 좀 많이 좀 빠졌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은 네. 열선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오디오라든지 내비게이션은 되어 있는데, 후방카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타 옵션들이 좀 없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너무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그냥 나머지는 다 뭐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HUD가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앞에가 이제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 뭐 또 다른 내용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 옵션은 조금 떨어지지만 연비가 가스 차이다 보니까 연비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재 공간 활용이 너무 좋은, 공간 활용이 너무 좋은 차다 보니까 개인분이 타시기보다는 뭐 회사나 아니면 이제 조그만한 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트렁크 공간 넓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 공간도 굉장히 좋고 운전하기는 너무 편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쉬운 전 나가볼게요. 확실히 조용하다. 그리고 이제 LPG가 이제 힘이 딸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LPG를 오래 탔고, 제가 카렌스를 한 4년 정도 탔거든요. 네.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은 카렌스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카니발도 물론 유행했지만 카니발은 좀 차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도 좀 불편했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카렌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샀어요. 그때 당시에 한 6개월 기다려서 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신청을 가장 빨리 해서 탔는데 확실히 조용하고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승용차보다는 약간 시트 포지션이 높지만 그래서 더 운전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LPG라서 조용하고요. 연비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비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뭐 이런 차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제가 4년을 탔으니까요, 실제로 그만큼 좋았던 거죠. 대표님께서 4년을 타신 카렌스를 이긴 차량이죠. 이게 이제 차박이 너무 좋아서, 그죠? 네, 맞습니다. 올란텔, 그죠? 네. 올란텔, 음남도. 예, 그냥 차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근히 차박하신 분 많던데, 시장님? 네, 맞아요. 많아요. 좋아하고 차박 괜찮죠. 저는 오히려 그냥 그 텐트 치고 뭐 하는 것보다 차박이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차기 좋아. 근데 6월달도 추워요, 밤에는. 그럴 경우에는 창문 열고 못 자잖아. 저는 겨울에도 여름에도 창문은 열고 자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 창문 열고 자면. 공기가 약간 안 들어오니까. 그거 대표님 그거예요. 선풍기 바람 쐬고 자면은 숨 많이 쉬어져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올란도 LPG 모델을 보셨는데요. 네. 시장님, 이 차의 총평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차의 총평은 공간 활용이 아주 뛰어난 차로 하겠습니다. 정말 뭐 아빠들의 로망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캠핑 많이 하고 차박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놀러 가기 좋은 차. 네. 저는 그렇게 정해드리고 싶고, 사실 출퇴근 하시는 것도 용이합니다. 가스 차고요. 연비 네. 굉장히 좋고요. 맞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물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